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봐야지. 열흘 만에 뵙겠네요. 대표님만 그렇게 오래간만에 뵙니다. 우리 오늘은요, 구독자 네. 여러분, 저기 떠드시는 분이 오늘 일을 갔습니다. 메신저 배신 네. 때리고 갔습니다. 갑자기 갔습니다. 불려갔어요. 네, 조금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텔레폰 받고 갔습니다. 아. 목소리 듣고 싶으신 분들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은요. 네. 돈을 부르는 가방 정리법이 있다고 그래서. 있죠. 네. 저는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려고요.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나갔다 오면은 가방을 탁 팽개칩니다. 네. 근데 이제 정리는 파우치라고 있어요. 네. 파우치에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합니다. 왜냐하면 가방이 더러워지면, 특히나 명품을 가방을 드시는 분들은 이제 명품에 이제 지저분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증을 잘 내니까 좀 이렇게 팔아먹기도 해요. 팔아먹기도 하는데, 그 팔아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파우치에다 이제 깔끔하게 쓰고 이렇게 하느라고 파우치에 넣는데, 갔다 오면 기본으로 문 앞에다 둬. 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습성은 들어오면 가방을 들고 제자리에다 놓는데요. 네. 근데 우리 엄마들은 기본으로 신발장 앞에다 놓든가 현관 앞에다 놓든가 거의 다 갖고 들어와서 부엌 식탁에다 놓는 사람이 거의 90%일 거야 아마. 거의 우리가 뭐든지 사다 놓으면은 부엌 식탁에다 거의 다 놓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약봉지를 다 치웠거든요. 네. 약봉지를 식탁에다 놓으면은 부엌에다 놓으면은 약 먹는 일이 많다 그래서, 뭐 식탁에다 놔도 뭐 약 먹는 일이 많더라 뭐. 줄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나쁘다는 짓은 왜 사람들이 보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약봉다리를 다 방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소화제나 이런 거는 진짜 좀 덜 먹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세월이 좀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가방은, 그래서 지갑 정리와 가방 정리는 잘 되어 있어야지만 된다고요. 그러니까 막 여기다 이거 집어넣고 저기다 집어넣고, 어떨 때는 가방 작은 데다가 막 많이 집어넣고 이러면 가방이 내용물보다 작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용물이 울퉁불퉁하게 있으면은 그 운이 튕겨쳐 나간대요. 아.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해놔도 운이 튕겨쳐 나가고, 울퉁불퉁하게 해놔도 튕겨쳐 나가고. 그러니까 항상 가방은 모형이 삐뚤어지면 안 된다. 그것이 이제, 그런데 또 나일론 가방하고 가죽 가방하고 틀린 점도 있죠. 그러니까 네. 나일론 가방은 그야말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 이런 것보다 이런 거 빼놓고는 거의 다 여름에는 나일론 가방들을 많이 들잖아요. 엄마들이 네. 때도 잘 타지 않고 막 이러니까 가죽 가방은 무겁고 그러니까 잘 들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나이 정도나 40-50대 여러분들은 이제 명품 가방들을 좀 든단 말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들지 않는 거 이런 거 들고 싶어 하는데, 가방 안은 깨끗해야 됩니다. 네. 깨끗해야지만 내 마음과 거울 같아서 그거 들여다보면 누가 보진 않겠지만 뭐를 꺼낼 때 탁 열어보는 순간에 정리가 쫙 돼 있으면, 그리고 이런 거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가방에서 딱 꺼내줄 때, 어떤 저희 집에 그런 손님이 하나 있거든요. 진짜 깔끔한 손님인데, 뭐를 하나 꺼내도 케이스에 있어. 물병을 하나 꺼내도 그냥 물병으로 안 나오고, 그 뭐더라? 그런 케이스에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뭐를 하나, 휴지를 꺼내는 게 아니라 손수건을 꺼내고, 그 다음에 지갑도 항상 뭐에서 꺼내고, 뭐를 해도 항상 그분은 그런 거를 꺼내는데, 그거 꺼내면서, 이분은 참 되게 깔끔하다, 예민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를 하나 꺼내도 가방에서 나오는 게 다 깔끔한 거야. 네.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지까지 바꿔지는 것 같아. 가방 하나로 인해서. 네. 그리고 가방은 항상 그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이제 성격 파악도 하게 되고, 그 사람한테 신뢰가 가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비싼 가방이라도 땅바닥에 아무렇게나 막 놓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털빼기로 봐요.
살팽이를 보는데, 성격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땅바닥에 아무 데나 이렇게 훅덕덕 앉고. 근데, 어저껜가 그저껜가, 제가 방송을 보면서, 그러니까 TV 방송을 보면서 어떤 쇼 호스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옷이 사람을 만든다. 근데 가방도 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망나니 옷을 그냥 티셔츠하고 바지하고 입는 역할을 할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왕비 옷을 입을 때 하고, 입는 순간에 사람이 자태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앉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 그런데 아줌마 역할을 하면서 아무렇게나 입었을 땐 아무렇게나 앉게 된대요. 그런데 왕비 옷을 딱 갈아입으니까 갑자기 조신해지고 왕비다운 그런 자태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방도 내가 명품을 들었을 때는 뭔가가 갖춰지지 않겠어요? 명품 하나만 들면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에요. 하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마음의 거울이 되는 게 이게 표현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가방에는 저는 안 그렇지만은 영수증을 또 모아가지고 왜뭐 12월 달에 쓴다거나 뭐 한때 쓴다거나 그러고 영수증을 차곡차곡 모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영수증을 모으는 사람은 안 돼. 집에다 어디다 차곡차곡 모아놓는다든가 이제 왜냐면 이거는 운이 다된 거야. 그러니까 작별한 거랑 이미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면, 그러니까 뭐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가방을 얘기하고 있지만 옷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지고 다니시면 안 돼. 이미 운이 다 소멸된 거야. 그러니까 영수증은 뭐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갑 속에 가지고 다니시면 절대 안 됩니다. 따로 모아놓으시거나 이렇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장지갑에 대해서 얘기를 좀할 건데, 이 장지갑을 들고 다니니까 지갑이 큰게 좋다 그래갖고 저도 장지갑을 샀지 않겠어요? 엄청 불편해. 엄청 불편하죠. 엄청 불편해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돈을 많이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가지고 다녀야 몇십만 원인데, 그리고 전부 카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몇십만 원 때문에 그 운이 좋다는 바람에 뭐 때문에 장지갑을 들고 다녔거든요. 뭐 내가 운이 좋아지니까 뭐그 장지갑 때문에 좋아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카드를 이렇게 쓰는데 불편하기만 하고 조그만 가방에 지갑 들어가지도 않고 운 좋대니까 그 지갑은 꼭 갖고 다녀야 되고 그 사람이 이게 아무리 운이 좋다 그래도 불편하니까 안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저기 딸내미한테 이것 좀 어떻게 너 들고 다니냐 이렇게 싫대. 걔도 반지갑 있더라고. 근데 이 반지갑에도 운이 좋아요. 왜냐면 근데 제가 반지갑을 써보니까 10,000원짜리도 간신히 들어가긴 하더라고. 근데 지갑은 요즘에 나에 맞는 거, 나의 용도에 맞는 거, 내가 그 지갑을 가지면서 즐거우면은 끝난 거야. 근데 불편한 거는 나의 운과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뭐요, 방송에서 뭐 장지갑이 운이 좋고, 긴 지갑이 좋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고, 이래도 나와 맞지 않는 거는 안 드는 게 보다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오늘 조금 아까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거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탁 와닿았어. 어느 좋은 복돈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복돈은 복돈이라고 생각하면 복돈인 것 같아요. 근데 쇠돈이 다 복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구겨진 건 왠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돈을 그냥 뭐 아무렇게나 가방에다 툭툭 넣었어요. 근데 지금은 돈이 항상 지갑에다 넣거나 뭐 봉투에다 넣거나 아니면 지갑 안에 가방 안에 조그만 지갑이 하나 달렸어요. 거기다 넣거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항상 옆방향으로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씩 따라해서 그러는지 돈이 모아지긴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돈이 가방에 남아 돌아가질 않았어요. 근데 이 방법은 진짜야, 구독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옛날에 어떤 보살님이 그렇게 넣어도 안 그건 잠시고 최소한 몇 개월은 해봐야죠. 우리나라 379 좋아하잖아요. 최소한 3개월. 3개월은 해봐야 내가 운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알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방은 먼지가 쌓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방은 최소한 3개월을 들고 있어 봐야 내가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걸 알수 있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 들었을 때, 그리고 가방은 어두운 색깔이 좋다고들 하는데, 나와 맞는 색깔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정색이나, 그러니까 붉은색 지갑은 운이 좋다고들 빨간색 지갑을 많이 드는데, 붉은색 지갑 들으신 분손 들어보세요. 왜냐면,
지출이 많습니다. 네. 이게 화의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태워버린다. 없애버린다. 이래갖고, 지출이 좀 많이 있고 돈이 붙어 있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나 붉은 지갑을 많이 썼지 지금은 검은색, 짙은 밤색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검은색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든지 폐물이나 지갑이나 금전적으로는 왜 금전도 금고는 어두운 곳에 넣어놓으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전통식이 제일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금고도 어두운 곳에 놓고 저는 금고를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곳이 없어서 늘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편한 위주로 가다 보니까 모아질 일이 없는 거죠. 네. 나 편한 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불편해도 모으는 걸로 가느냐, 그냥 내가 편한 위주로 사느냐,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는 장지갑을 안 사기로 했습니다. 저는 영원히 그냥 큰 그 장지갑에는 별로 쓸모도 없고 돈이 뭐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많이 들어갈 돈이 없다는 얘기죠. 카드로만 쓰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가방의 내용물은 그렇게 하고 장사 이제 좀 아까 이제 복도를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랬었어요. 앞에 계신 분이라고 말은 못하겠고 장사 잘 되는 집에 가서 잔돈을 거실릴 때 새돈을 받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대요. 근데 그분도 뭐 얼굴을 봐서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모르겠대요. 그런데 새돈을 아 진짜 5천원짜리라도 새돈 줄 때 있어요. 있죠. 1,000원짜리든 5천원짜리든 돈을 떠나서 새돈을 줄 때 있어요. 근데 저희는 뭐 꼭 만원짜리나 5만원짜리나는 모을 생각했지 1,000원짜리 모을 생각은 못했거든요. 근데 그 돈 되게 귀한 돈이거든요. 네. 어느 순간에 그게 귀한 돈이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돈은 지갑에 꼭 넣어놔가지고 아니면 집에다 어디다 넣어놓고 복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날의 나의 복, 운, 운세라고 생각하시면 돼갖고 그런 것만 차곡차곡 모아 금고에 놓아둬도 이 운이 차곡차곡 쌓일 것 같아. 네. 그래서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순간에 느껴서 사람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방법이 좋은 것 같고 순간에 저도 느낀 거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네. 이제 잔돈 받을 때 5,000원짜리 빳빳한 거 10,000원짜리 빳빳한 거 그다음에 50,000원짜리 빳빳한 거 요즘에 은행에 50,000원짜리가 모자른답니다. 집구석에 있는 돈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50,000원짜리 좀 손님들한테 이제 선생님들한테 멋있게 보이려고 같은 50,000원짜리 두 장 보는 것보다 수표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갖고 바꾸러 갔더니 은행에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50,000원짜리 갖고 왔다고. 네. 네, 50,000원짜리가 너무 모자르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000원짜리 가지고 계신 분들 은행에 가서 좀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검은색은 태양빛을 흡수해서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너무 어두운 곳에만 있는 거니까 예,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돈을 꺼낼 때 태양빛을 약간씩 이렇게 흡수를 하나 봐요. 쫙쫙. 그러니까 빛하고 검은 빛하고 반대편으로 막 이렇게 흡수하니까 좋은가 봐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크림색, 베이지색, 여튼 밤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색깔은 계속해서 나한테 복을 주는 이런 색깔이에요. 그리고 색깔이 안 발현돼요. 돈이 들어오면은, 그니까, 태양빛을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기운이 아주 아주 지속된대요. 베이지색이 좀 그렇지 않나요? 어떤 색깔과도 다 잘 어울리잖아요. 그니까, 흰색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색깔과도 다 잘 어울리니까 그 좋은 기운을 오래 가도록 지켜준대요. 네. 크림색이나, 베이지색이나 밝은 갈색. 그리고 아까 붉은 지갑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만약에 붉은 지갑이 지출이 너무 많다 그런데 붉은 지갑이 너무 갖고 싶다 제가 요즘에 붉은 지갑이 너무 갖고 싶거든요 근데 안 나오는데 거기에 금속 장식이 있으면 또 캄플라즈가 된대요 금속 장식이 달리거나 줄이 그렇게 그래서 빨간 지갑이 그 명품에서 나오면은 금속 줄이 달렸거나 앞에 뭐라고 이렇게 이름이 달렸거나 그런가 봐요. 자, 그런 거 보면 가방 만드는 사람이 머리를 써서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달려 있는가 봐. 그러니까 지출 나가지 말라고 무거운 기운을 또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말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 그래서 내가 그 가방 지금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직 안 나오더라고. 네. 전번에 매진돼갖고 못 샀거든요. 네, 그 가방이 왠지
붉은색 가방이 너무 사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했는데 지금 죽으라고 열흘째 기다리고 있는데 다 매진돼갖고 못 샀어. 이번에는 제가 붉은 지갑을 한번 사가지고 금색 달린 거를 사가지고 그거를 이겨내 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가방과 지갑에 대해서. 왜 이제는 가방이 빛이 볼 때가 됐잖아요. 봄이잖아요. 예쁜 가방 들고 벚꽃놀이도 하고. 오늘 아까 뉴스를 보니까 저기 제주도에 다 매진이더라고요. 비행기표가. 네. 다들 제주, 우리 뭐 하고 있냐고요. 다들 제주도 가는데.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해도 이제 코로나에 익숙해졌나 봐요. 이제 제주도 여행 엄청 가시더라고요. 네. 제주도는 허락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튼 예쁜 가방 들고요. 예쁜 운 좋은 옷 맞춰서 입으시고요. 제주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가실 때 가방 아시죠? 가방은 신발하고 색깔을 같이 맞춰서 입으시는 거. 요거 꼭 알아주셨으면은 멋쟁이라고 소문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